자,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제일 힘든 시점이 언제냐면, 내가 손실을 크게 봤을 때, 그리고 내가 뭐 크게 수익을 봤을 때, 아니면 종목들의 대응이 어려울 때, 다 아니에요. 제일 힘들 때는 언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찌라시가 나와서 급등을 할 때나, 아니면 찌라시가 나온 거를 내가 확인을 했을 때, 아니면 내가 관심 있게 보던 종목이 갑자기 찌라시가 나오면서 급등을 할 때,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 이때가 제일 힘드냐면, 살까 말까의 이 굉장히 큰 고민들이 머릿속에 가장 맴돌아요. 진짜 지금 잡으면 10% 수익 볼것 같고, 20% 수익 볼것 같고, 머릿속에서 이 종목이 더 올라갈 것 같고, 막더 강한 흐름을 줄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이거 내가 들고 있으면은 상한가도 갈것 같고, 막더 움직일 것 같고, 막 이런 이제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목들을 볼 때, 찌라시가 나올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찌라시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 많은 얘기들이 있어. 뭐 임상 얘기, 아니면은 뭐 어디랑 공급 계약 체결을 한다, 아니면은, 매수하고 나서, 아니면은 뭐 어디랑 뭐 협약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 뭐 M&A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나서 이 종목을 내가 보유를 안 했던 상태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놔주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 종목이 급등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종목이 급락을 하든지, 저는 매수를 아예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 그 스캘핑 온라인 방송을 또 진행을 할 때, 실시간 방송을 진행할 때에도 찌라시 나온 종목들 되도록이면은 안 건드려요. 왜안 건드리냐면, 어차피 이 종목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볼수 있어요. 등락폭이 얘가 더큰 거고, 얘가 그냥 많이 움직이는 것뿐이지, 다른 종목 더 편안하게 수익 볼수 있는 애들 많단 말이죠. 그냥 놔주면 돼요. 근데 대부분 그뭐 찌라시를 보거나 막 호재를 보거나 막 악재를 보고 딱이 종목을 봤었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자꾸 잡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냥 이 종목이 내 앞에서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옆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와, 누가 이거 잡았다니까 뭐5% 수익 받았더라, 와, 저 이거 오늘 잡으니까 막3% 수익 봤어요, 막 이런 얘기들이 엄청 들리니까 내가 이 종목을 자꾸 잡고 싶어 하는 거야. 옆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와, 이거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가, 이런 이슈도 있대, 이런 호재도 있대, 그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니까 잡고 싶어 하는 건데, 잡지 마세요.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 어차피 그뭐10% 20% 30% 상한가 가고, 거기서 뭐 2연상 3연상 가더라도, 내가 잘못해서 위에서 조금이라도 높게 매수를 하면은 어차피 그 종목 다 떨어집니다. 재료 소멸 때문에, 그리고 기대감 소멸 때문에 어차피 떨어져요. 근데 그 떨어지는 시점에서 내가 매도를 잘할지 아니면 잘 못할지도 애매한 거죠. 그래서 차라리 찌라시 나온 종목들은 보지 말아라 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찌라시 나온 종목들 보지 말아라. 그러면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는요, 내가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가고, 막 이슈들이 지금 와 번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종목을 엄청 많이 건드려요. 그러면 이 종목 추가 매수할까요? 팔까요? 아니면 보유할까요? 이세 개의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정보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정책 관련된 게 있어요. 정책 관련된 거. 정책 관련된 거. 앞으로 이 이슈가, 이 내용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전기차, 2차전지, 자율주행, 5G, 이런 애들처럼 뭔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이슈가 발전을 하고, 이슈가 점점 더 커지고, 이게 마지막으로 실적까지 반영이 되고, 이 종목들이 실적주까지 반영이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이슈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해당 정책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G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시켜서 우리 삼성이 뭘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뭘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5G에 있는 일부 기업들이랑 손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단기적인 이슈 테마주로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가 나중에는 실적주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큰 기대주로 반영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일부 털고 나머지 비중도 들고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임상 얘기나 M&A나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이슈 나올 수 있는 거, 뭐 어디랑 공급 계약 체결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실적까지 반영이 많이 됩니다. 특히 공급 계약 체결 같은 경우에서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얼마까지 내가 공급 계약을 체결할 건지가 나와 있어요. 뭐 몇백억대, 몇십억대 공급 계약을 체결하겠다. 그러면 그 얘기까지 실적이 이미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더 끌고 가기에는 애매한 거죠. 그래서 최소한 반 이상 팔고 70% 80% 판 다음에 나머지 소량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내가 종목들 대응하기 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할 만한 이슈는 뭐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종 이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보유해도 괜찮다. 다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는 실적에도 반영이 될수 있고 아니면은 M&A 같은 경우는 될지 안 될지 불확실성 이런 앞으로 이 회사랑 인수합병을 할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기업이 참전한대요 참여한대요 등등의 이런 이제 이슈들 같은 경우는 기대가 떨어졌을 때 기대감이 떨어졌을 때큰 낙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매매를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는 종목들 단기 이슈는 정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우리 미래적으로 봤었을 때 전망이 좋은 기업으로 우리가 판단하면서 끌고 가도 괜찮지만 단기 이슈는 빨리빨리 정리하면서 내가 터져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이슈들이 어떻게 더 반영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종목 이런 이슈들은 더갈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단기 이슈예요, 아니에요 정도는 제가 또 온라인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그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시고 끝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